전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매우 엄중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위기 경고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민간 총력의 방역 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의 발원지가 된 신천지 시설들과 신도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지역사회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지자체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전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언제나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한 교민을 맞은 아산, 진천, 이천 시민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대응 수칙을 지켜주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의 헌신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일시적으로 정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코로나19 극복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주일 대면 선거 운동을 정면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선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면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 공세가 심해질 때이긴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저해하고 국민적 단합을 해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연대와 우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특정 지역을 조롱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가 대구시에 마스크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북도청의 보건의료과장은 확진자 동선 근처의 식당과 자영업을 이용했다는 호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애와 연대의 힘이 코로나19를 적에 극복하고 더 큰 통합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